자, 오케이. 가봅시다. 자, 35번 가볼게. 자, given the widespread use of emoticons in electronic communication. given이라고 있지. 거기 given부터 그 아래 communication 있지. 대괄호 쳐. 자, 왜 대괄호 쳤냐면 given이라는 거 있잖아. 거기다 써봐. 뭐뭇을 고려하면 이라는 접속사다. 뭐뭇을 고려하면 뭐뭇을 고려하면 자, 그래서 그 뒤에를 고려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given the widespread use of emoticon. emoticon 알지? emoticon에 widespread 모르면서 파랑색, 널리 퍼진 이란 뜻이야. 파랑색, 파랑색. 너 색깔표 없니? 어? 색깔표 없어? 그럼 그동안 다 그렇게 썼어? 아이씨. 색깔을. 그리고 글씨 좀 잘 써. 자, given the widespread, 널리 퍼진. 그래서 널리 퍼진 이모티콘의 사용을 고려하면 in부터 그 안에 communication, 빨간색 괄호쳐. electronic 하면 electronic communication 하면 전자통신이야. 자, 전자통신에서 이모티콘의 널리 퍼진 사용을 고려하면 an important question, 중요한 질문은 is whether, whether부터 그 아래 communication 대괄호쳐. 여기서 whether 뜻이 뭐? 뭐뭐? 인지 아닌지. 그 중요한 질문은 이거 인지 아닌지다. 자, 뭐인지 아닌지. Whether they help internet users. 자, help 아래다가 준사역. Internet users 아래다가 목적어 O. To understand 아래다가 OC.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빨간색으로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뭐뭐가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뭐뭐가 뭐뭐 하도록. 인터넷 사용자가 뭐를? 이모틱, 이모션이야, 이거는. 이모션. 이모션 하면 뭐? 감정. 그 인터넷 사용자가 감정을 이해하도록 도울까 안 도울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야. 인부터 커뮤니케이션 괄호쳐.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자, 그러면 1번의 주된 내용은 뭐야? 자, 뭐에 대한 얘기? 이모티콘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 이모티콘이 온라인 의사소통에서 뭐 하도록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뭐 하도록? 감정을 이해하는 거지. 감정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까 안 줄까 이거에 대한 거야. 야, 니네들 실질적으로 이모티콘 쓰면은 그 사람의 감정이 전달돼 안 돼? 전달돼? 오케이. 자, 가봅시다. 이모티콘스. 자, 이모티콘스 거기 콤마에다가 빨간색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모티콘하고 그 오른쪽에 원스 있지? 연결시킨 다음에 이퀄 동격이야. 자, 다시 한번. 명사 콤마 명사는 동격을 주는 거야.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인 이모티콘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거인 이모티콘은 이런 식으로. 자, 가봅시다. Particularly character based. Character based 걷다 써. 파랑색으로. 문자에 기반한. 문자에 기반한. 특히 문자에 기반한 once 하면 이모티콘을 받는 거야. 자, 문자에 기반한 것인 이모티콘은 are much more ambiguous. much는 뭐를 꾸며줘? 이거 훨씬이란 뜻이지. 훨씬. 훨씬 더 ambiguous란 단어 반드시 알아야 돼. 파랑색. 모호한이란 뜻이야. 자, 훨씬 더 모호하다. 어디? ambiguous? 모호한. 모호한. 그러니까 훨씬 더 모호하다. 그러니까 문자 기반의 이모티콘인 문자 기반인 그 이모티콘은 훨씬 더 모호하대. 자, 뭐보다 relative to부터 오른쪽에 cues까지 빨간색 괄호쳐. relative to 있잖아. 뭐뭐에 비해서라는 뜻이야. 뭐뭐에 비해서. 알았지? 뭐뭐에 비해서 썼어? 어디까지? 응? cues. relative to부터 cues까지. 자, 됐어? 그래서 face to face는 어디다 써? 면대면의. 면대면의. 면대면의 cues 하면 단서야. 그럼 면대면의 단서라는 건 무슨 얘기야? 사람이 마주했을 때의 단서지. 맞아? 만약에 선생님이 니네가 딱 있는데 숙제 검사를 딱 했어. 자, 선생님 표정이 막 이래. 어때? 화남이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지. 그러나 선생님이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카톡으로 숙제 검사를 했어. 그때 빡침이 느껴져 안 느껴져? 잘?
좀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 느껴지지. 이해됐어? 그랬을 때, 그래서 면대면의 단서에 비해서,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얼굴을 마주했을 때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한 단서가 있을 거잖아.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모호한 거 맞아? 이모티콘이? 맞지? 그래서 and may end up, 자 거기 end up 파란색 밑줄 ing 동그라미 뜻이 뭐? 결국 뭐뭐하게 되다. 결국 뭐뭐하게 되다. 자 end up being interpreted, 자 결국엔 interpret 하면 걷다 써 해석되다야 being pp니까 being pp 수동태로 해석되다. 결국은 매우 다르게 해석된다. 어떻게? by부터 users 빨간색 괄호 쳐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서. 이해됩니까? 안됩니까? 돼? 안돼? 되지? 자 그러니까 문자 기반의 이모티콘이 뭐를 불러올 수는 있다는 거야? 문자 기반의 이모티콘이 뭐를? 일단 면대면보다는 뭐 단서가 많아 적어? 단서가 적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가능성이 있어? end up being interpreted 어떤 가능성? 어떤 가능성?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치? 아이씨. 자,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해석될 가능성.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모티콘이 안 좋은 건가? 여기까지는. 그치? 이모티콘이 안 좋은 건가? 할 수 있지만, nonetheless, 있지? 걸다 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 안 써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역접을 줄 때 주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와 얘를, 다른 얘기를 하겠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indicate, 파란색, 뭐뭇을 보여주다. 뭐뭇을 보여주다. 자, 뭐를 보여준다? 자, that부터 그 아래 communication, 대괄호, 빨간색으로, 대괄호. 이 명사절 대절을 보여준다는 거야, indicate는. 자, 그러면 그 연구가 뭘 보여주냐? They are useful tools, 그들이 유용한 도구라고 보여준다. in부터 그 아래 커뮤니케이션 괄호 쳐 온라인 텍스트 베이스드 하면 문자 기반의 이란 뜻이야. 문자 기반의 온라인 문자 기반의 통신에서 유용한 도구라고 보여준다. 됐어? 명사절 대절 해석 어떻게 한다고 영빈아? 뭐뭐라 고 뭐뭐라 고 해석하는 거야. 그 indicate that 있잖아. 이 대시 명사절 대시에요. 이렇게 대괄호 치는 거 알았어? 뭐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알았지? 정신 딱 차리고 계속 배워야 돼. 알았지? 자, 거기다 형광펜 좀 쳐보자, 얘들아. They are부터 그 아래 communication까지 형광펜. 어? 아까까진 얘들아 뭐라 그랬어? 이모티콘은 뭐도 없고 뭐가 없고 단서가 많이 없고 뭐 할 가능성이 있다.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다? 유용한 도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유용한 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핵심 주제가 되는 거야. 자, 4번 한번 볼까? One study of 137 instant messaging users. instant가 뜻이 뭐야? instant. instant 뜻 뭐야? 즉각적인. 어디다 써? 즉각적인. 그런 137개의 즉각적인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137명이다. 그 137명의 즉각적인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는 그 유저에 대한 연구야. 거기 of 있지, of. of가 뭐뭐에 대한 이란 뜻이 있어. 뭐뭐에 대한. 그래서 137명의 즉각적인 메시지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대한 그 한 연구가 revealed, 보여준다. 동사 뒤에 대시 있지. 이 대시 뭐라고 영빈아? 명사절 대시라고. 해석 어떻게 한다고? 뭐뭐? 라고. that부터 그 아래 expression까지 대괄호 쳐. 자, that the direction, that emoticon. 자, 얘네가 뭘 드러내는지 봐야 돼. reveal 이란 단어 모르면 써. 알겠지? reveal이 뭐뭇을 드러내다 라는 뜻이야. 자, 137명의 즉각적인 메시지 사용자의 연구는 뭘 보여주었다? 뭘 드러냈다? 이모티콘이 allow, 걷다 빨간색, 현사, 현대판 사역동사. 그 다음에 users 아래다 목적어 o. 그 다음에 to correctly understand 아래다가 oc. 현대판 사역동사 목적어 주부정사 맞아? 그치. 해석 어떻게? 뭐뭐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뭐뭐가 뭐뭐 하도록 하다. 그런 뜻이야. 이모티콘이
사용자들이 뭐하도록 correctly 어떻어? correctly는 정확하게 사용자들이 정확하게 understand the level 어떻어? 정도 and direction도 모르면서 방향 그러면 뭐의 정도와 방향을 이해하도록 도와줬냐면 감정 attitude 하면 뜻이 뭐? attitude 어? 태도 attitude 모르면서 태도 자 그래서 감정 태도 그 다음에 attention expression 하면 주의력 표현 감정 태도 주의력 표현의 정도와 방향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고 드러냈다 무슨 얘기야? 얘가 뭐 해준다? 이모티콘이 뭐 해준다? 뭐 해준다 그랬어? 감정 그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태도 그 다음에 주의력 이거에 대한 뭐 정도와 그 다음에 방향 그것을 뭐 하게 해준다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이모티콘이 이해됐어? 아니 어떤 감정 어떤 화남의 감정이 있어 그러면 화난 이모티콘 보내면 되잖아 내가 그거가 싫다는 태도로 갖고 있어 그러면 그걸 이모티콘으로 NO! 막 이런 것들 하면 되잖아 맞지? 주의력 정도 아니 주의력이 지금 뭐 내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모티콘을 표현하면 되고 알겠지? 막 조는 이모티콘 있잖아 막 알겠지? 그런 것들 보내면 굉장히 그 방향성이나 정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잖아 이모티콘이 이해됐어? 자 다음 And that 지금 있는데 그 아, correctly는 거기 빨간색 LI 동그라미 understand를 꾸며줘 이거는 understand를 꾸며주는 부사야 그러니까 correctly는 없다고 쳐야 돼 부사니까 곱살이잖아 이 없다고 치면 to understand야 to 부정사인데 그 understand를 수식하는 correctly 있잖아 얘가 가운데 낀 것 뿐이야 아니야 그 순서가 상관없다는 거 어떤 순서? 그 to 다음에 바로 동사 원형이 나오지 않으면 아 그렇지 그래도 상관없어 알겠지? 이런 걸 투부정사 쪼개기라고 하는데 쪼개기 가능해 됐지? 자 오케이 질문 좋았고 자 and that부터 그 아래 쭉 커뮤니케이션까지 대괄호 쳐 이거 rebuild that 있지? 아까 rebuild that 하나 rebuild that 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지? 또 뭘 드러냈냐면 emoticons were a definite definite 같았어 확실한 자 이모티콘은 확실한 이점이다 뭐에서? input communication 괄호 쳐 non-verbal 그거 땄어 비언어적 non-verbal 있잖아 non-verbal 하면 비언어적 그래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는 건 뭘로 안 한다는 거야 언어적이 뭐야? 말로 그러니까 말로 안 하는 의사소통에서도 확실한 이점이 있다는 거야 이점이야 어드밴테이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두 번째는 뭐까지 있다? 두 번째는 뭐? 어디에서도 유용하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도 이점이 있더라. 알았지? 이점이 있더라. 자, 그게 거야. 그래서 이모티콘이 유용하다는 거네. 감정의 정도나 방향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도 이점이 있고. 이해됐어? 자 그러면 similarly 하면은 유사하게 일단 거기다 형광펜 좀 치자 중요하니까 emoticons allowed부터 그 아래 expression 형광펜 그 다음에 emoticons부터 그 오른쪽에 communication 형광펜 됐지? 두 가지의 이점이 나온 거야 두 가지가 이래서 유용하다 라는 부연 두 가지가 자 similarly 자 유사하게도 another study 자 또 다른 연구가 보여주었다 뭘 보여줬냐면 that부터 그 아래 끝까지 sarcasm까지 대괄호 쳐줘 sarcasm까지 대괄호 자 됐지? 자 그러면 이것을 보여주었는데 뭘 보여줬냐면 emoticons were useful 역시 이모티콘이 유용하다네 어디에서? in부터 그 아래 message까지 괄호 쳐줘 자, 뭐 하는 데 있어서 in strengthening 뜻이 뭐야? 뭐뭇을 강화하다 strengthen 하면 뭐뭇을 강화하다 그런데 in strengthening 이라고 돼 있잖아 그 in plus ing는 뜻이 뭐야? 뭐뭐? 그거 다 써줘 in plus ing도 중요하거든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뭐뭐 할 때
이런 뜻이야.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뭐뭐 할 때 in plus ing.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 잘 들어봐. 이모티콘 유용하다. 뭐를 강화한다는,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자, 그러면 뭘 강화해? The intensity. intensity 하면 파란색 써줘. 강도. 강도. 강도는 뭔가를 훔치는 강도가 아니라 강한이야. 강약의 강도야. of a verbal message. 그 언어적 메시지의 강도를 강화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이렇게. 뭐뭐라는 점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유용하고, as well as, 빨간색 네모. 이거는 뒤에 뿐만 아니라 A야. 그, 거기 봐봐. 메시지, verbal 메시지 있잖아. 그 아래다가 A. 그 다음에 in the expression 있잖아. 거기다 B. 그래서 B뿐만 아니라 A도야. as well as는 뒤에 뿐만 아니라 앞에도야. 뒤에 뿐만 아니라 앞에도. 자, 그래서 뭐뿐만 아니라 in the expression of sarcasm. sarcasm 알아야 되겠다. 이거 풍자야, 풍자. 풍자의 표현에서 뿐만 아니라. 이해됐어? 뭔가를 풍자할 때의 표현뿐만 아니라 언어적 메시지의 강도를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이모티콘은 유용하다고 밝혔다. 보여줬다. 거기다 형광펜. 이모티콘스부터 그 아래 sarcasm까지 형광펜. 자, 됐지? 자, 세 번째 뭐? 세 번째 좋은 거는 뭐야? 일단 뭐? 뭔가 풍자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언어적 표현, 그 언어적 메시지를 뭐 할 때? 뭐 하고 싶을 때? 그렇지, 강화하고 싶을 때. 그 강도를, 그 메시지의 강도를 강화하고 싶을 때 그거 되게 유용하다고. 이해됐어? 아니, 내가 뭔가 언어적인 메시지를 진짜 강조하고 싶어. 되게 세게 얘기하고 싶어. 그때 이모티콘 쓰면은 좀 강하다. 그 얘기야. 이해됐어? 풍자 표현은 뭐예요? 풍자는 약간 비꼬는 거야. 비꼬는 거. 그러니까 뭔가를 비꼬고 싶다 이거야. 풍자 표현을. 비꼬는 표현. 이해됐어? 그래서 뭔가 비꼬는 표현을 쓰고 싶거나 아니면 언어적 메시지를 쓰고 싶거나 그때 그 강도를 강화시켜주는 데 있어서 유용하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알겠습니까? 이 지문은 이 세 가지만 알면 돼. 왜 유용한 두고냐? 뭐? 감정이나 태도, 주의력. 일어나. 여기 서. 자, 그래서 감정, 태도, 주의력. 이런 정도와 방향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도 이점이 있고, 풍자 표현이나 언어적 메시지를 강도를 강화시키는데도 뭐가 유용하다. 알았지? 돼? 이해돼? 자, 오케이. 선생님 필기 한번 봐봐. 자, 선생님 필기 보면 일단 정리 좀 해보자. 자, 도입 한번 봐봐. 이모티콘이 온라인상의 의사소통에서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까? 자, 그러면 일단 준다, 안 준다? 준다지? 준다. 맞지? 자, 아래 보자. 일단 그런데 이모티콘과 면대면을 비교하자면 누가 더 단서는 명확해? 면대면 단서가 명확해. 왜? 이모티콘은 어떤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그 위에, 옆에 있는 한자는 있을 류야. 있다는 거야, 있다. 알겠지? 그 오른, 그 아래 봐봐. 근데 갑자기 맥락을 꺾어버리지. 3번, nevertheless로. 맞지? 주제가 뭐야? 이모티콘은 온라인 문자 기반의 의사소통의 상에서 유용한 도구다. 유용하다는 거야. 자, 왜 유용하냐? 거기 아래 나와. 자, 이모티콘은 감정, 태도, 주의력 표현의 정도와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도와주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도 확실한 장점이 있고 이모티콘은 풍자 표현과 언어적 메시지의 강도를 또 강화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해됐어? 됐지?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감정을 이해 잘 시키고 내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확실한 장점이 있고 말로 안 해도 뭔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할 때도 장점이 있고 언어적 메시지를 강화하는 데도 좋고. 됐습니까? 됐지? 자, 그 아래 주제 한번 봐봐. 그 주제 보면은 뭐라고 써있어? The usefulness. usefulness 하면 뭐? 유용성이잖아. 유용성. 뭐 단어 모르면 써놔야 돼. 자, 뭐의 유용성? 감정, 이모티콘의 유용성. 어디에서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됐어? 자, 됐지. 자, 일단 어법 한번 가보자, 얘들아. 자, 어법 보면은 1번에 있잖아. 1번에 given 있지. 1번에 given. 거기 en 동그라미. 이거 pp 써야 됐고.
PP. 자, 1번에 given. 자, 이거 PP 쓰는 거 INGX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 가방. 그 오른쪽에 있는 is whether 이라고 있을 거야. 이거 is whether 있지? 이거 if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바꿔. 알겠지? if x. 왜냐면 whether를 if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언제만 가능하다 그랬어? 언제만? 아니야, 동사의 목적어일 때만. 뜻은 똑같아, whether이든 if든. 알았지? 근데 동사의 목적어일 때만 if로 바꿀 수 있는데, is는 지금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잖아. 보어, is가 나왔으니까. 그럼 보어 뒤에는 if를 못 써요. 그래서 whether만. 그 다음에 그 아래 봐봐. to understand 있지. 이거 to 생략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to 생략 가능하지. 그치? to 괄호 쳐. understanding 쓰면 안 돼. ingx. understanding 절대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particularly character based once 라고 나와. once. 이 once 있지. 이거 once면 됩니까? 안 돼요. 이 once가 받는 건 뭐? 이모티콘스야. 이모티콘스. 그래서 1x. 그 다음에 r 아래다가 v. 얘 주어는 누구? 이모티콘스. 이모티콘스 아래다가 s. 자, 그래서 r 쓰는 거 맞고. much more. 야, much 맞아. much를 very 쓰면 맞아 틀립니까? 안 돼. very x. 비교급 강조는 very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봐봐. and ping pp. 이거 조심해. ping pp. 이거 수동태, 동명사 수동태야. Bing PP, interpreted 있지. ED 동그라미. 이거 걷다 써. 동명사 수동 주의해야 돼. 알았지? 동명사 수동 주의해야 돼. 얘 주어가 누구야? 얘들아. 메이의 주어가 누구? 메이의 주어 쭉 가봐. 누구야? 이모티콘이야. 이모티콘은 지가 해석해, 해석돼. 되지? 그러면 Bing PP 맞아? 맞지? 자,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indicates that. 자, 이 that 왔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어떻게 구별합니까? 일단 눈이 어디? 왼쪽 선행사 있어 없어? 없지? indicates란 동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지. they are useful tools. they 아래다가 s, r 아래다가 v, tools 아래다가 sc. 주어 동사 주격보 다 있잖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한번 봐봐. allowed 목적어 to 부정사 보여. 근데 아까 재성이가 질문했지. correctly 있지. li 동그라미 understand 꾸며. 이렇게 동사를 수식하는 거는 누구? 동사 수식 누가 합니까? 부사가 합니다. 그래서 correct 하면 틀리는 거야. 그 다음에 and 다음에 that 나오는 거 있어. 이 and that 있지. rebuild that 있지. rebuild that 동그라미. that 동그라미 that. 그 다음에 end 한 다음에 that 동그라미. 이 두 개가 병렬이 된 거기 때문에 that을 왔으면 안 돼. 절대. 알겠지? 이거 조심해. 어? rebuild that. rebuild that의 that 동그라미. end that의 that 동그라미. 이게 병렬이 걸렸다고.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빨리. rebuild 4번에 첫째 줄. rebuild that. 이렇게. 됐어? 그 that 동그라미. 얘가 지금 명사절 that이잖아. 근데 그 아래 보면 and 있잖아. and 오른쪽에 that 있지. 이게 이 that이 병렬된 거라고. 그래서 왔으면 안 된다고. 됐어? 영빈 이해돼? 병렬 걸린 거. 병렬. 자, 됐어? 그 다음에 5번 가보자. 자, 5번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없어.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 동의어 쓴 것들. 자, 한번 봐봐. 2번 봐봐. 2번. 자, 2번에 가보면 ambiguous라고 있을 거야. 이거 모호한과 분명한 동반이어 써놨어. 이거 꼭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correctly에서 정확하게 써놨어. exactly, precisely, accurately. 굉장히 유명한 동의어야. 그 다음에 5번 가봐. 5번에 similarly 있어. similarly. 이거 동의어 다 써놨어. 무조건 외워야 돼. 얘들아, 동의어 쓰고 있어? 안 쓰고 있어? 진짜로? 응? 어? 아니, 선생님이 써준 동의어들 포켓몬 단어장에 쓰고 있냐고. 어? 처음부터 차근차근 쓰고는 있어? 영빈이는? 쓰고 있어? 재성이는? 쓰고 있어? 자, 오케이. 반드시 써야 돼. 반드시. 안 그러면 틀린다. 자, 출제 예상 봐봐. 일단 주제의 제목 알아놔. 이모티콘의 유용성에 대한 이야기고. 2번 봐봐. 접속부사 있지. 3번에 nonetheless 있지. 3번에 nonetheless 네모.
3번에 nonetheless 네모. 이거 nonetheless도 선생님이 동의어 걷다 써놨거든. nevertheless not withstanding. 알았지? 이거 알아두시고 5번에 similarly 네모. similarly 네모. 이 두 개가 빠질 수 있다. nonetheless랑 similarly. 근데 이 두 개가 이대로 나오지 않고 변형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접속부사를 다 외워야 돼. 알았습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3번 문장 삽입. 왜? 흐름에 걸다 써. 흐름의 전환점. 흐름이 전환되지. 왜? 원래 위에까지는 이모티콘이 뭐하다? 별로 안 좋다. 근데 이 nevertheless를 통해서 이모티콘이 뭘로 바뀌어? 유용한 도구다로 바뀌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어휘 조심. 어휘들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봅시다. 36번. 자, 36번 Students work. Students work 하면은 학생이 일하진 않잖아, 그치? 학생이 일하는 건 work가 뭐야? 학생은 학생이 일한다. 그럼 뭐야? 공부하다지. 공부하다. work가 여기서 공부하다야. 자, 학생들은 공부한다. 2부터 grades까지 대괄호 쳐. 2부터 grades 대괄호.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학생들은 공부한다. even when부터 그아래 studies까지 대괄호 쳐. even when 하면 심지어 뭐뭐일 때 조차도 라고야. 그러니까 약간 약간 좀 뭐랄까 반전시킨다고 생각을 해야 돼. although야, although. 알겠지? 자, 심지어 뭐일 때도 they have no interest in their studies. 그들의 공부에 관심이 없을 때도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맞아? 공부에 관심 있니 없니? 니네 공부에 관심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뒤질래? 공부에 관심 없지. 그런데도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한다. 그 얘기고. 자, 그 다음 2번 봐봐. People seek. seek 걷다 써. 무엇을 추구하다. 그 다음에 job advancement 걷다 써. 더 나은 직업. job advance. 야, 왜 안 쓰냐? 자, 사람들은 더 나은 직업을 추구한다. 심지어 뭘 때조차도 even when부터 그 아래 have까지 대괄호 빨간색. even when they are happy with their jobs. 그들이 그 직업에 행복할지라도. 어떤 직업? they 앞에서 일단 jobs 아래다가 명사 and they 아래다가 s, have 아래다가 v. 명사 뒤에 주어 동사네. 그렇지? 뭐가 생냐? 관계대명사 돼. 알겠지? they 앞에서 끊고 꾸며.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직업으로 행복할 때조차도 더 나은 직업을 추구한다. 됐습니까? 자, it's like being. 자, 아, 그러면 1번이랑 2번이랑 동일한 거 맞지? 1번은 뭐였어? 내가 공부에 관심이 없는데도 공부를 하지. 두 번째는 그들이 지금 이미 갖고 있는 직업에 만족을 함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직업을 추구하지. 두 개 맥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맞아? 자, 3번 가볼게. It's like being. 자, 이건 뭐와 같다? being의 ing 동그라미. 자, 이건 뭐와 같다? 마치 in a crowded football stadium. crowded 하면 분비는. 분비는 축구 경기장에 있는 것과 같다. 콤마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이거 뭡니까? 콤마 ing 뭡니까? 분사 구문. 영빈 알아야 돼. 복스 프린트를 꼼꼼히 하면 다 안다고. 공부가 정확히 안 된 거야. 알겠지? 됐어? 분사 구문. 자, watching부터 그 아래 play까지 대괄호 쳤지. 뭐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watching the crucial play. crucial 하면 중요한. 중요한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중요한 경기를 보면서 분비는 축구 경기장에 있는 것과 같다. 아,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 아, 나는 공부에 관심이 없어. 공부에 관심이 없는데도 우리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공부하지. 우리가 지금 직업에 만족을 하는데도 더 나은 직업을 더 나은 직업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그치. 더 나은 직업을 찾는단 말이야. 이게 마치 뭐와 같다는 거야? 이게 마치 경기를 보는, 그러니까 중요한 경기, 그치? 자, 중요한 경기를 보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야. 아, 무슨 말이지? 뭐가 같다는 거지? 자, 한번 가봅시다. A spectator. spectator 하면 관중이야. 관중은 several rows in front. several rows in front 걷다 파랑색 밑줄. 몇 줄 앞에 있는,
몇 줄 앞에 있는 관중은 몇 줄 앞에 있는 관중을 얘기하는 거야. Several rows in the front. 몇 줄 앞에 있는 관중은 stands up, 서 있다. 2부터 오른쪽에 view까지 대괄호 쳐. Get a better view. 걷다 써. 더 잘 보다. 더 잘 보다. 근데 2 부정사에 있으니까 더 잘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잘 보기 위해서 몇 줄 앞에 있는 관중이 서 있다. 근데 and the chain reaction. chain reaction 알아야 돼. 연쇄 반응. 알겠지? 연쇄 반응. 연쇄 반응이 따른다. 연쇄 반응이 따른다는 건 무슨 얘기야, 얘들아? 이렇게 축구 경기장이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를 너무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이걸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다 일어났지. 근데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 무슨 얘기야? 그렇지. 뒤에 있는 애들도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지. 안 보이니까. 이해 돼, 안 돼? 이걸 chain reaction이라고 표현한 거야. 알았지? 자, 연쇄 반응이 따른다. Soon, 곧. Everyone is standing. 모두가 is standing. 서 있게 된다는 거야. 모두가 서 있다. Just to 부터 그 아래 before까지 대괄호. Just to be able to see. 자, 뭐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As well as. 자, 아까 선생님이 as well as 뜻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이 B뿐만 아니라 A도 라고 했지. 이 뜻도 있는데 이것도 있어. 이게 그냥 원급 비교일 수 있잖아. as 동그라미, as 동그라미. 이게 뭐뭐 만큼일 수도 있는 거잖아. 형태는 똑같아. 뜻이 달라. 얘만큼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 거기 as 동그라미, 오른쪽에 as 동그라미, 오른쪽 as에다가 써. 만큼. 그래서 before 있지. 이게 전이 아니야. 전이 아니야. 걷다 써. 앞. 앞이야. 앞. 앞에 만큼이나 잘 볼 수 있기 위해서 모두가 일어선다. 맞아? 해석 돼? 되지? 이건 원급 비교야, 얘들아. 조심해야 돼. 됐어? 자, 그래서 everyone is on their feet. 자, 모든 사람들이 is on their feet. 걷다 써. 일어서다. is on their feet. 야, 너 정신 안 차려? 재성아? 어? 안 따라오니까 찾고 있었지. 눈이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 자, 봐봐. 모든 사람들이 is on their feet. 일어서 있었다. rather than sitting. 대괄호 쳐. 앉아있기보다. rather than 하면 뭐뭐 라기보다잖아. 앉아있기보다 일어서 있었다. 하지만 no one's position has improved. 아, 어떤 누구의 위치도. 알겠지? position 하면 위치야. 어떤 누구의 위치도 improve 하면은 개선되다. 어떤 누구의 위치도 개선되지 않는다. 맞아? 맞아 안 맞아 얘들아? 맞지? 왜 어떤 누구의 위치도 개선되는 게 없어? 다 일어났으니까. 만약에 다 앉아있는데 나만 우뚝 서 있어. 그러면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다 앉아있는데 나만 우뚝 서서 다 보이니까. 맞아? 근데 다 일어나니까 누구 한 명만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이게 어떤 것도 개선이 되는 게 없는 거지. 다 일어섰으니까. 이해돼? 걷다 형광펜. No one's position has improved. 형광펜. 자, 됐지?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분명히 더 잘 보기 위해서 일어섰으나. 자, 그러면 좀 정리가 돼? 얘들아? 그 경기를 본다는 게 뭐였어? 아니, 나는 더 잘 보기 위해서 뭐 했어? 일어섰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 다 일어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그렇지. 개선이 없었지. 얘랑 비교해봐, 얘들아. 얘랑 공부에 관심 없고 공부했어. 더 나은 직업을 추구해. 이게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더 잘 보기 위해서 일어선 거야. 근데 다 일어섰지. 다 더 나은 직업을 갖고 싶어하고 다 공부를 하려고 해. 그러니까 어떻게 뭐가 된다? 어떠한 개선도 없다. 이해됐어? 알겠지? 그 얘기라는 거야. And if부터 오른쪽에 stand까지 대괄호 쳐. If someone refuse to stand, 누군가가 일어서길 거부한다면 refuse 하면 무엇을 거부하다야?
자, 누군가가 일어서기를 거부한다면 he might just as well. 아, might as well 내가 했었나? may as well? 아는 사람. 자, 걷다 써. might as well not까지 밑줄 쳐. might as well not. 뭐뭐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might as well 하면 may as well, might as well 하면 뭐뭐 하는 것이 낫다야. 근데 not까지 밑줄 치라고 했잖아. 이거 하지 않는 게 더 낫다야. 맞아?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일어서길 거부한다면 차라리 게임에 없는 게 더 낫는 거지. 맞아? Be at the game at all 이니까 차라리 게임에 없는 게 낫다. 왜? 얘들아 왜? 다 일어섰으니까 나만 앉아있어. 보여 안 보여? 어? 보여? 다 일어섰는데 나만 앉아있어. 안 보이지? 그래서 남들 다 일어섰는데 나만 안 일어서고 있어. 자, 그럼 뭐라고? 이게 뭐라고? 차라리 게임에 없는 게 낫다는 거야. 이해 됐습니까? 자, 걷다 형광펜. And부터 그 아래 at all까지 형광펜. 자, 됐지?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얘가 얘기하는 건 뭐야? 아, 이게 다 일어서서, 다 일어서기 때문에 개선은 없지만, 근데 내가 일어서는 거를 거부하게 되면, 일어서는 걸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일어서는 걸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아예 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참이 게임을 볼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지. 그 다음 봐봐. When부터 그 오른쪽에 position을 대괄호 쳐. When people pursue goods. 사람들이 pursue 하면은 추구하다. goods 하면은 이익이잖아. 이익이야. goods 이거 상품 아니야. 이익. 자,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할 때 that 앞에서 빨간색 끊고 꾸며 that are positional. positional 걷다 파란색으로 써. 굉장히 중요한 단어 여기서. 위치와 관련된 위치와 관련된 포지션을 위치와 관련된 그러면 해석 어떻게? That are 관계대명사니까 위치와 관련된 이익을 추구할 때 They can't help being 아 너무 중요해 얘들아 파란색 밑줄 Cannot help ing Cannot help ing 파란색 밑줄 자 걷다 써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중요한 수거야 이거 직역해가지고 도울 수가 없다 이러면 안 돼 외워야 돼 됐습니까? 그들은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Rat race. Rat race 하면 쥐 경기인데 그 아래 봐봐. 치열하고 무의미한 경쟁이라고 써있지. 치열하고 무의미한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 왜? 얘들아 왜 치열해? 왜 치열해? 왜? 다 일어서니까. 근데 왜 무의미해? 왜 무의미해? 개선되는 건 없으니까. 이해됐어? 알겠지?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치와 관련된 이익을 추구하게 됐을 때 뭐를 할 수밖에 없다? 무의미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안 하면 도태된다 그 얘기야. 거기 형광펜 8번이 진짜 중요해. When부터 그 아래 Red Race까지 형광펜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 정말. 자 그래서 위치와 관련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해 그때는 무의미한 치열하고 무의미한 경쟁을 안 할 수가 없다. 왜? 안 하면 어떻게 되니까? 도태되니까. 됐어? 그래서 밑에 보자. To choose not to run 대괄호 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is to lose. To lose 대괄호 지는 것이다. 우리로 하면 뭐야? 고등학생이 남들 다 공부하는데 공부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은 지는 것과 다름없다. 그 얘기지. 그렇다 형광펜. To choose not to run is to lose. 얘들아 이 내용 이해돼? 내용 이해돼? 알겠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누구나 다 공부하고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개선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나 이걸 안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니까? 도태되니까 그런 무의미한 경쟁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 알겠지? 다 하는데 나만 안 할 순 없잖아. 자, 그래서 그 선생님 필기한 것 좀 봐봐 얘들아. 1, 2번 도입. 자, 공부에 흥미가 없... 자, 지금 이제 머릿속에 정리 좀 해보자 얘들아. 사고를 좀 생각을 좀 정리하자. 알았지? 자, 첫 번째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공부에 흥미가 없어. 그런데 우린 뭐 하려고 해?
좋은 점수 받을래. 얘들아, 선생님 프린트 보지 마. 눈 감아. 눈 감아 봐. 눈 감아. 자, 현재 직업에 만족을 하고 있다? 근데 뭐 해? 아, 눈 안 감냐. 더 나은 직업을 추구하지. 너 왜 눈 안 감아? 자, 봐봐. 이제 비유할 거야. 경기를 더 잘 보기 위해서 일어섰어. 근데 뭐가 일어나? 연쇄 반응이 일어나. 맞지? 연쇄 반응이라는 건 무슨 얘기? 뒤에 사람들도 뭐 한다? 일어난다는 얘기.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면 개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근데 서 있길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를 안 보는 것이 낫지. 맞지? 결론은 뭐와 관련된 이익 추구를 하게 되면? 위치. 내 위치를 더 좋게 만들려는 위치와 관련된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그 경쟁은 어떤 경쟁이 되는데? 무의미한 경쟁이 돼. 근데 그거를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맞아? 왜? 안 하면 도태되니까. 그래서 결론 짓게, 뛰지 않는 것은 곧 뭐와 같다? 지는 것과 같다. 아, 말 못하면 안 돼. 알았습니까? 됐지? 그 밑에 주제 봐봐. The better. 더 나으면 나을수록. 해석할 수 있겠지? 더 나으면 나을수록 the more goods people desire. 사람들은 더 좋은 걸 뭐한다? 바란다. 더 나으면 나을수록 더 좋은 걸 바란다. 자, 그 얘기야. 자, 일단 어법 좀 한번 쭉 가보자. 자, 일단 1번 한번 봐봐 얘들아. 1번 보면 to get 있을 거야.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위해서지. 위해서 하면 to 부정사 맞습니까? 자, 2번 봐봐. The jobs they already have.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왔어. 영빈, 뭐가 생략됐다고? 무슨 that?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꾸미는 that. 맞지? 걔가 생략됐어. 그 다음에 like being ing 동그라미. like가 품사가 뭐니까? like 품사가 뭐야? 에이, like 품사 뭐야? 에이, 전치사. 뭐뭐처럼. 좋아하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전치사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 네. 맞지? 자, 그래서 being ing 동그라미. 그 오른쪽. 콤마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이거 뭐라고? 분사 구문. watch it 쓰면 돼, 안 돼? 안 돼. watch it x. 자, 됐지? 그 다음에 watch s도 안 된다. 이거 동사 써도 안 돼. watch s x. 아이, 쓰라면 써라, 빨리.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 가보자. 5번에 everyone이면 모든 사람들이잖아. 그럼 모든 사람들이면은 r 아니야? 단수치급. 뭐? is 아래다가 rx. everyone은 단수치급. 자, 됐습니까? 그 오른쪽에 as well as 있지. 이거 원급 비교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도 everyone is 나와. rx.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있잖아. sitting 있을 거야. sitting. 이거 ing 동그라미. 앉는 것보다 일어서는 것. 일어선다. 앉는다기보다. 이렇게 기. 이렇게 되지. 걷다 써. sit x. 절대 동사 쓰면 안 돼. ing. 앉기보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기가 돼야 되잖아. 자, 7번. 암기. 별표 친 다음에 암기. 외워. 자, 누군가가 거부한다면 뭐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안 일어서는 게 낫다. 8번 암기. 8번이 7번보다 훨씬 중요해. 훨씬. 근데 거기 goods that are positional 있지. 그거 네모. 이거 외워. 이거 통째로 쓰라고 할 수도 있어. 무조건 외워야 돼. goods that are positional. 암기. 자, 됐지? 무조건 암기하시고 특히 positional이란 단어 무조건 외워야 돼. 위치와 관련된. 됐어? 어법은 goods니까 that are 동그라미. 대시 무슨 관계대명사? 무슨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와 수일치. 그러면 goods니까 are이 맞는 거네. is x. is x. 자,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9번에 to 부정사가 주어면 무슨 취급? 단수 취급. 단수 취급. to 부정사가 주어잖아. to choose not to run. 이게 주어잖아. 그러면 단수 취급. is. rx. 자, 됐지? 선생님 필기한 것 중에 동의어 좀 봐봐. 7번 봐봐. refuse 봐봐. refuse가 거부하다잖아. deny, decline, refute.
refuse랑 refute랑 똑같아. 그 다음에 turn down. 이거 다 거부하다. 그 아래 봐봐. 이게 진짜 중요한데, 얘들아. 이거 잘 봐. 뭐? 이거 중요하지. 캔나텔파인지 조용히 하다, 그치? 네, 이것만 조용했어. 알겠지? 오케이. 자, 봐봐. cannot help ing 이거 무조건 선수령이야 이거 cannot help ing 어? 다음에 이건데 cannot help 다음에 but이 나와 그러면 동사 원형을 써야 돼 cannot help만 나오면 ing but이 나오면 동사 원형을 써야 돼 무조건 알았지?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have no choice have no choice but to 자 이거 이 세 개 동의어들 이 동의어도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선생님이 가르쳐줬지 오케이 무조건 외워 알았지 무조건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학교 선생님이 나온다고 하면 무조건 나오는 거야 자 됐지 자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 8번 중요하다고 했고 Good that are position을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고 서술형으로 나올 거야 자 37번 자 37번 When you compare human and animal desire 거의 대가르쳐 예, 영빈 좀 익숙해졌어? 안 해졌어? 부문 분석 자 거의 대가르쳐 그러면 자 우리가 비교를 할 때 compare 하면 뭐뭇을 비교하다잖아 자 우리가 인간과 동물의 욕구를 비교했을 때 인간과 동물의 욕구를 비교했을 때 자 그걸 비교할 때 we find many extraordinary extraordinary 하면 특별한 그 다음에 difference 차이점 그치? 특별한 차이점을 알고 있다 그치? 자 우리가 인간과 동물의 욕구를 비교할 때 우리는 특별한 차이점을 알고 있대 어? 그 차이점이 뭘까? 자 동물들은 tend to eat 먹는 경향이 있어 tend to 뜻이 뭐라고? 먹는 경향이 있다 알겠지? 모르면 써야 돼 자 동물들이 먹는 경향이 있다 뭘로? with부터 stomach 가로쳐 stomach가 뭐야? 파랑색 위장이야 위장 동물들은 그들의 위장으로 먹는 경향이 있어 and humans 그 다음에 humans 다음에 with가 나왔거든 뭐가 생략될게 그 앞에 보면 tend to eat with 이렇게 돼 있지 맞아? 그러면 humans tend to eat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됐지? 그렇게 생략된 거야 자 거기다가 선생님 필기한 것처럼 humans랑 with 사이에다가 이렇게 사이에 비어있다는 그 생략된 표시를 넣어주고 해석할 때 참고해 자 인간들은 그들의 뇌로 먹는다는 거야 아 그러면 얘들아 동물과 동물의 욕구와 인간의 욕구가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동물은 음식을 뭐로 먹고? 위장으로 먹고 인간은 음식을 뭐로 먹고? 뇌로 먹는다 아니 우리도 위장을 먹는 거 아닌가? 어떻게 뇌로 먹지? 이걸 풀어낼 거야 자 when부터 오른쪽에 full까지 대괄호 쳐 when animals stomachs are full 자 stomachs are full 하면 full이 뜻이 뭐가 됐어? 가득 찬 거니까 거기다 써 배가 부른 동물의 위장이 배가 부를 때 동물의 위장이 배가 부를 때 they stop eating 자 stop eating 하면 먹는 걸 멈추지 동물들은 뭐 한다고? 위장이 꽉 찼어 배불러 그러면 뭐 해? 그렇지 얘네들은 안 먹어 왜? 배가 찼으니까 그치? 하지만 humans are never sure 인간은 확실치 않다는 거야 뭐가? when to stop 대괄호 when to 부정사 해석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해석 어떻게 합니까?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뭐뭐? 해야 할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맞아? 그러면 when to 부정사니까 언제 해야 할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언제 해야 할지 자 그러면 when to stop 언제 멈춰야 할지 이렇게 가는 거야 언제 멈춰야 할지 확실치가 않대 아 그러면 동물들은 위장으로 먹기 때문에 위장이 가득 차면 안 먹어 인간은 배불러 자 그런데 언제 멈출지 안다 모른다 몰라 언제 멈출지 몰라 어? 왜 그러지? 자
한번 가보자. 일단 차이는 극명해 지금. 자, when부터 그 오른쪽에 take까지 대괄호 쳐줘. When they have eaten as much as they their bellies. As 동그라미, as 동그라미. 이게 뭐라고 아까 얘기했다? 원급 비교. As well as. 그치? 아까처럼. 그러면 앞에 as는 해석 안 하고 뒤에 as에다가 만큼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 그들은 많이 먹었을 때 뭐만큼 their bellies. bellies가 뭐야? belly dance 뭐? 뭐로 추는 춤? 배. 그러면 bellies는 배야. 배가 can take. take가 걷다 써. 뭐뭇을 담다. 배가 담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먹었을 때. 그러면 뭐 얼만큼 먹었다는 거야? 꽉 차게 먹었다는 배 부르게 먹었다는 거지. 그랬을 때 they still feel empty. empty가 뭐야? 그치. 허전한. 좀 텅 빈. 이런 뜻이잖아. 그치?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 They still feel an urge. urge 같다 써. 충동. 그들은 여전히 충동을 느껴. 뭐에 대한? For부터 gratification 괄호 친 다음에 꾸며. Further 하면 추가적인. Further 추가적인. Gratification 하면 만족감. 추가적인 만족감을 위한 충동을 느껴. 이해됐어? 자, 됐지? 아, 뭐 한다고? 분명히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다? 속이 허전해. 그치? 그리고 또 뭐 해? 또 뭐 한대? 추가적인 만족감을 요구한대. 그러니까 추가적인 만족감이라는 건 뭐겠어? 더 먹고 싶은 거지. 이해됐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치? 야, 우리 그럴 때 있잖아. 되게 배부른데 과자 먹을 자리는 있잖아. 아이스크림 먹을 자리는 있지. 그치? 분명히 배부른데도 불구하고 고기 먹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먹어야 되는. 이해됐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This. 아, 이제 이유가 나오네. 이것은. 이것은 걷다 써. 앞문장을 받는 거야. 앞문장은 이거야. 왜 우리는 굉장히 꽉 차게 담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전하고 추가적인 만족감을 느낄까? 왜냐하면 be due to 밑줄, is due to 밑줄, 뭐뭐 때문이다 라는 뜻이지. 뭐뭐 때문이다. 파랑색. 자, largely 하면은 주로야. 이것은 주로 걱정 때문이다. 어떤 걱정? to부터 그 아래 uncertain까지 괄호 쳐. 지식에 따른 걱정. 어떤 지식이냐면 that부터 그 아래 uncertain까지 대괄호 쳐. 이건 동격의 대시야. 동격. 동격의 대시라고 해서 그냥 해석이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니은 붙여서 꾸미면 돼. constant 갖다 써. 지속적인. supply 하면 모르면서 공급. 모르는 단어 빨리빨리 탁탁 써줘야 돼. 지속적인 음식의 공급이 불확실하다는 지식에 따른 걱정 때문이래. 이해됐어? 거기다 형광펜 일단. This is largely부터 그 아래 uncertain까지 형광펜. uncertain이 불확실한. certain 하면은 확실한인데 un이니까 불확실한 거지. 자, 됐지. 자, 그러면 아니 도대체 인간은 왜 이런 거야? 먹었는데도 왜 자꾸 허전함을 느끼고 추가적인 만족감을 왜 얻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뭐 때문이다? 지속적인 음식 공급이 뭐 하기 때문에? 불확실하잖아. 불확실. 맞아? 사실 우리 시대는 이거 이해해 못해. 못하지. 왜? 아, 내가 지금 너무 배고파. 아, 집에 가면 먹을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런데 우리가 진화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잖아. 그 뇌를 우리가 받은 거고. 맞지? 우리 조상들은 어땠어? 당장 내일 먹을 게 확실해 불확실해? 불확실해. 수렵 채집인이기 때문에 오늘은 운이 좋아서 돼지를 잡아서 먹을지언정 내일 돼지를 잡을 수 있을지는 알아 몰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뭐한 거야? 담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담는 습성이 생긴 거야. 이해됐어? 알겠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로 인한 걱정 때문이래. 그래서 이렇게 계속 먹으려고 하는구나. 됐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그 아래 봐봐. Therefore, 그러므로 eat, they eat as 동그라미, as 동그라미. possible 밑줄. as possible. 너무 유명하지? 그치?
뜻이 뭐야? 가능한 한? 많이. 그치? 가능한 한 많이 먹는 거야. While they can, 대가로. 그들이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다면. 그치?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한 많이 먹게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됐지? 오케이. 자, it is due also to. 어, also가 있으니까 지금 뭘 또 얘기하겠다. 뭘 얘기하겠다. 두 번째. also니까 또한이잖아.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하겠다. be due to, be due also to잖아. 맞지?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할 거야. 그것은 지식 때문이래. 대부터 그 아래 uncertain까지 대괄호 쳐. in an insecure world, 괄호 쳐. insecure 하면 뜻이 뭐? 불안전한, 불안정한 이런 뜻이에요. 불안정한,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pleasure is uncertain, 기쁨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쁨이 불확실하다는 지식 때문이래. 아, 두 번째는 뭐라고? 우리는 사실 뭐 때문에 살아? 사실 뭐를 많이 추구해? 우리는 기쁨이나 행복을 많이 추구하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뭐야? 나중에 행복하려고, 맞지? 왜냐면 이게 다 돈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 우리의 추구는 기쁨인데, 그 기쁨이 뭐해? 기쁨이 뭐해? 불확실하잖아. 그치? 근데 먹는 게 뭘 주니까? 기쁨을 주니까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는 거지. 이해돼? 알았지? 기쁨이 불확실하니까. 그때 형광펜. It is due to부터 그 아래 uncertain까지 형광펜 쳐줘. 자, 대체 불안정한 세상에서 기쁨은 불확실하다는 그 지식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therefore 기쁨 자체가 불확실하니 immediate, 이거 뜻이 뭐? immediate 뜻이 뭐? 아까 instant 뜻이 뭐? instant message, 즉각적인. immediate 똑같아. 즉각적인. 됐습니까? 즉각적인 기쁨. 먹으면 얘들아 좀 기쁜 거 맞아? 맞지? 선생님 아까 젤리 줬을 때 살짝 기뻤어 안 기뻤어? 이 새끼가 거짓말 치고 있네. 자, 살짝 먹을 때 엄청 배고플 때 약간 먹으면 어때? 기쁨이 오지? 그래서 약간 먹방 같은 거 보는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이런 먹는 것에 대한 어떤 즉각적인 기쁨은 must be exploited. exploited 갖다 써. 이용하다. 근데 be exploited니까 이용되다는 거야. 자, 먹는 것에 대한 즉각적 기쁨이 이용이 되어야만 한다. to the full 하면 갖다 써. 충분히. 충분히 이 즉각적인 충분히 이 즉각적인 기쁨이 이용돼야 된대. 아, 기쁨 자체가 내일이 기쁠지 확실해 불확실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음식 자체가 뭘 주니? 즉각적인 기쁨을 주니.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어야 이 즉각적인 기쁨을 최대한 느껴놓지. 이해됐어? 아, 결국에는 뭐 때문에 이렇게 먹는 거야? 우리는 공통된 거 뭐야? 아이씨, 불확실성 때문에 먹는 거지. 불확실성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even though부터 오른쪽에 digestion까지 대괄호. even though it does violence to, it does violence to, 거기다 파랑색, 뭐뭐에 무리하다, 뭐뭐뭐뭐를 무리하다, 뭐뭐뭐를 무리하다. 자, 뭐에 무리가 될지언정 digestion 하면 뜻이 뭐? digest니까 소화, 소화에 무리가 있을지언정, 있을지라도. 됐어? 소화에 무리가 있을지라도 충분히 이용되어져야만 한다. 됐어? 이해됩니까? 선생님 쓴 걸로 다시 한번 뭐, 얘들아 눈 좀 감아. 눈 감아봐. 자, 인간의 욕구와 동물의 욕구가 뭐하다? 다르다. 인간은 뭐로 먹어? 뇌로. 동물은? 그러면 동물은 다 배부를 때? 멈춰. 인간은 배부를 때? 뭔가? 확신이 안 서. 그리고 어떤 느낌? empty. 어떤 느낌? 허전한 느낌. 그 다음에 또 어떤 충동이 생겨? 추가적인 만족감, gratification. 맞아? 그 다음에, 그러면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온 거 맞지? 그치? 일단 인간과 동물을 먼저 비교했다는 걸 먼저 그리고, 맞지? 그려져? 그러면 그 인간과 동물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유 두 가지가 나왔지? 첫 번째 이유 뭐? 음식의 지속적 공급. 그치. 인간의
그 음식의 지속적 공급이 뭐 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먹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불확실해 또? 기쁨이 불확실하지. 근데 먹는 걸로 인해서 뭐가 생기니까? 즉각적 기쁨이 생기니까 그 즉각적 기쁨을 충분히 이용하겠지. 이러면서 끝나는 거야. 됐습니까? 눈 떠. 자, 그 주제 봐봐. Why can't the human stop eating? 자, 왜 인간은 먹는 걸 멈출 수 없을까? 됐습니까? 돼 안 돼? 됐지. 자, 이거는 어법이 안 나올 거라서 일단은 1번 봐봐. 주제 파악하시고. 자, 일단 주제는 왜 인간이 먹는 걸 멈출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 두 가지 알아도. 자, 내용 파악하시고 이유 두 가지를 서술할 수 있어야 돼.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거든. 알았지? 선생님이 형광펜친 5번과 7번을 쓰면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오케이. 자, 넘겨. 아니지. 아니. 그냥 많이 먹어라, 뭐 해라 그런 생각은 없어. 그냥 여기서는 왜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배불러도 허전함을 느끼는가에 대한 이유만 서술했을 뿐이야. 그래서 뭐 해라 이런 건 없어. 알겠어? 넘겨. 자, 37번 됐고. 38번. 37번 스탬플로 찍었지? 찍었나? 안 찍었어? 자, 이따 선이 찍어줄게. 선생님 까먹으면 찍어달라고 해야 돼. 알았지? 자, 38번 봐보자. Currently, 현재 We cannot send humans to other planet. 자, 우리 지금 인간들 다른 planet 하면 뜻이 뭐? 어? 접시. 에이, 그러면 접시는 뭐냐? 플레이트야. 플래넷. 행성, 행성. 행성이야, 플래넷. 다른 행성에 인간 보낼 수 있어, 없어? 지금. 없어. 아니, 사람들을 보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네. 그치? 맞잖아. 아니, 화성에 인간을 보내진 않잖아. 그치? 자, one obstacle. obstacle 뜻이 뭐? 장애물. 알겠지? 장애물. 자, 한 가지 장애물은 is that부터 그 오른쪽에 years까지 대괄호 쳐. such a trip would takes year. take years 걷다 써. 수년이 걸린다. 자, 첫 번째 장애물은 뭐다? 첫 번째 장애물은 그 여행에 너무 오래 걸린다. 맞아? 그치? 자, 일단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야? 일단 다른 행성으로 인간을 보낼 수 있다 없다? 그치. 다른 행성으로 인간을 보내기가 보낼 수 없다. 첫 번, 장애물. 장애물이 첫 번째. 뭐? 뭐 하기 때문에? 여행하는 데 10년 동안 걸리기. 그렇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맞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네. 맞아? 오케이. 그 다음 가봐. A spacecraft. 우주선은 would need to carry enough air. 자, enough air 하면 충분한 공기, 충분한 물, 충분한 다른 거기 서플라이서 물자, 공급품이잖아. 그래서 다른 물자를 운반할 필요가 있다. carry 하면 운반하다거든. 충분한 공기, 물, 다른 물자를 운반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물자라는 supplies라는 명사 뒤에 need라는 ed가 있네. 이거 뭐야? 그렇지. 명사 뒤에 뭐? 명사 뒤에 ED가 있어. 그럼 뭐라고 영빈아? 과거 분사야. 꾸미는 거야. 이런 걸 우리 과거 분사라 그래.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 해석을 어떻게? 뭐뭐? 된. 수동으로 하는 거 맞습니까? 자, 됐지? 그래서 needed. ED 동그라미 치고 앞에서 끊고 꾸며. needed for survival on the long journey. journey 뜻 뭐? 여정. 맞지? 긴 여정에 긴 여정에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되어지는, 필요되는, 이런 식으로. 필요되는 다른 물자를 운반할 필요가 있다. 됐습니까? 맞아?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왜 인간을 못 보내?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 긴 여행을 해야 되잖아. 긴 여행을 할 때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다른 공급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실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쉽지 않지. 더 무거워지고.
그치? 쉽지 않잖아. 그 다음에 another obstacle, 또 다른 장애물은, 자, 또 다른 장애물은 is a harsh condition. 자, harsh 어디다 써? 혹독한 이란 뜻 맞아? 혹독한, 혹독한 condition 하면 기상 조건이다. 혹독한 기상 조건이다. 어디에? 온부터 플래닛까지 괄호 쳐, 다른 행성에. 인터스텔라 봤어 안 봤어? 어? 인터스텔라 봤지? 인터스텔라 보면 어때? 다른 행성 가면은 완전 온도가 엄청 춥고 엄청 덥고 이러지. 화성도 왜 화성이야? 엄청 더워요. 엄청 뜨거워. 알았지? 자, 됐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혹독한 기상 조건이 또 다른 장애물이야. 다른 행성에 such as부터 오른쪽에 cold까지 괄호 쳐. extreme 하면 극심한, 극심한 열과 추위와 같은 그런 다른 행성의 혹독한 기상 조건이 또 다른 장애물이다. 됐어? 아, 세 번째. 세 번째는 왜 인간이 못 가? 왜 못 가? 아니, 말했잖아. 혹독한? 열기가 어? 기상 조건. 혹독한 기상 조건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자. Some planets do not even have surfaces. 자, 몇몇의 행성들은 표면을 갖고 있지 않다. To 앞에서 끊고 꾸며. 어떤 표현인지 추상적이지? Land on 하면 뜻이 뭐? 착륙하다. 착륙할 이렇게 해석해야 돼. 착륙할 꾸며야 되니까. 착륙할 표면을 갖고 있지 않다. 자, 네 번째 뭐? 네 번째 뭐? 착륙할 표면이 없어요. 착륙할 표면이 없어. 됐어? 아, 이 네 가지 때문에 인간을 다른 행성에 보낼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됐어? 자, because of these obstacles, 거기 괄호 쳐. 자, 뭐 때문에? 이러한 장애물 때문에. 걷다 써. 2번, 3번, 4번, 5번, 2, 3, 4, 5번. 알겠지? 2번, 3번, 4번, 5번. 선생님 프린트에 5번이 안 써있는데 5번 써야 돼. 2, 3, 4, 5.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2번, 3번, 4번, 5번이 these obstacles야. 자, 그래서 이러한 장애물들 때문에 most research missions in space, 그 우주에서의 연구 임무가 are accomplished, 성취가 된다. 뭘 통해서? through부터 오른쪽에 aboard까지 괄호 쳐. 뭘 통해서 이게 성취가 돼? through the use of a spacecraft, 우주선의 사용 때문인데, 뭐 없는 사용? without부터 aboard 괄호 친 다음에 꾸며줘. 뭐가 없는 우주선? crew 하면 뜻이 뭐? 승무원. 맞지? crew 하면 승무원, aboard 하면 뜻이 뭐? 탑승한. 알겠지? 탑승한 승무원이 없는 우주선의 사용을 통해서. 그러면 무슨 우주선? 무인 우주선. 그치? 무인 우주선을 통해서 우주의 연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인간은 못 보내, 이것 때문에. 이해돼? 알겠지? 그러면 거기다 형광펜. 6번 전부 다 형광펜. 자, 결국에는 우리는 뭐를 위해서 달려온 거야? 뭐가 핵심이야? 뭐가 핵심이야? 어? 무인 우주선이 핵심이야. 무인 우주선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다? 연구 임무를 성취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연구 임무를 성취할 수 있다. 맞아? 맞지?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한번 가보자. 자, 그 다음에 these explorations, 자, 이러한 탐험들은 pose no risk to 갖다 써. 뭐뭇을 위험하지 않게 하다. 위험하게 하지 않다. 뭐뭇을 위험하게 하지 않다. 자, 그래서 뭐를 위험하게 안 해? human life, 인간의 생명. 인간의 생명을 위험하지 않게 하고. and are less expensive. 자, 덜 비싸겠지. 유인 우주선이 비싸겠어? 무인 우주선이 비싸겠어? 유인 우주선이 더 비싸겠지. 왜? 갖춰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비싸지도 않아. 뭐보다? 댐부터 오른쪽에 astronauts까지 대괄호. once involving 명사 뒤에 ing 뭐야? 분사. 명사 뒤에 ing 분사. 명사 뒤에 얘는 현재 분사. 영빈아 외운다?
명사 뒤에서 ed, 명사 뒤에서 ing 꾸며줘야 돼. 얘는 뭐뭐 한, 하는. 알았지? 외워야 돼. 명사 뒤 ing 그렇게 꾸민다는 신호야. Once involving astronaut. Astronaut 하면 우주 비행사. 우주 비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Involve 하면은 포함하는. 알겠지? 우주 비행사를 포함하는. 그러면 once가 뭐? 탐험. 알겠지? 거기 위에 있는 explorations 밑줄 once에다가 넣어줘. 됐지? 우주 비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탐험 보다 덜 비싸. 아, 자, 무인우주선. 얘들아, 무인우주선의 장점 첫 번째 뭐? 아이, 그건 두 번째지. 어? 그렇지. 인간의 생명에 위협이 안 되지. 위험이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그렇지. 뭐 해? 그렇지. 싸. 맞아? 오케이. 그래, 좋다는 거야, 형광펜. This exploration부터. 그 아래 astronauts까지, 형광펜. 자, 됐어. The spacecraft carry instruments. 자, 그 우주선은, 그 우주선은 어떤 우주선 얘기하는 겁니까? 무인 우주선. carry instrument. instrument 뜻이 뭐? 기구다, 기구. 자, 그래서 그 무인 우주선은 기구를 운반해. 근데 어떤 기구냐? 댓 앞에서 끊고 꾸며. 자, 명사 뒤에 있는 댓은 무슨 댓? 관계 대명사 대 꾸미는 거지. 테스트. 테스트면 이제 검증하다, 실험하다 이런 뜻이야. 자, 뭐를 실험하는 기구? composition 하면 구성 성분. 구성 성분. and characteristics 하면 특징. 됐지? 행성의, 다른 행성들의 구성 성분과 특징을 실험할 수 있는 기구를 운반한다. 됐습니까? 돼, 안 돼? 형광펜. 맞다, 형광펜. The Starcraft. 자. 자, 세 번째 장점 뭐? 세 번째 장점 뭐? 아이, 그 기구가 뭔데? 다른 행성의 구성 성분과 특징을 조사할 수 있는 기구지. 그치? 그 기구를 운반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다. 됐어? 오케이. 자, 됐어. 자, 눈 한번 봐봐봐. 자, 눈 한번 봐봐봐. 자, 간다. 일단 다른 행성에 인간 보내, 못 보내? 못 보내. 못 보내. 왜? 첫 번째 이유 기억나? 뭐 때문에? 일단 그렇지. 수년간, 수년간 걸려. 그 여정 자체가. 두 번째는 갖고 갈 생존 물자가 많아. 맞아? 맞지? 세 번째는 extreme condition. 그, 뭐라고? 아니지. harsh condition. 혹독한 기상 조건. 야, 자냐? 혹독한 기상 조건. 맞아? 네 번째는 착륙할 표면이 없다는 거. 첫 번째는 뭐라고? 수년간 걸리는 여행. 두 번째는 뭐? 챙길 게 많고. 세 번째는 뭐? 혹독한 기상 조건. 네 번째는 뭐? 착륙 표면이 없고. 자, 이걸 해결해 준 게 누구? 무인 우주선. 자, 이점이 뭐? 인간의 생명 위험이 없고. 두 번째 뭐? 싸고. 세 번째 뭐? 다른 행성의 구성 성분과 특징을 실험할 기구를 운반한다는 거. 됐습니까? 첫 번째 이점 뭐? 인간의 생명 위협을 안 하고. 두 번째 뭐? 싸고. 세 번째 구성 성분과 특징을 실험할 기구를 운반한다. 맞아? 자, 눈 떠봐. 주제 봐봐. Why there are no humans in the spacecraft? 그 인터넷 보는 애들도 눈 감고 해야 된다. 자, 왜 인간이 없을까? In the spacecraft, 우주선에. 됐습니까? 됐어, 안 됐어? 됐지? 자, 일단 어법점 한번 가보자. 자, 2번 한번 봐봐. One obstacle is that. 자, that one. 어떻게 확인하자? 일단 어디? 왼쪽. 선행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2번이야, 2번. Is that, that. 됐지? 선행사 없지?
네. 오른쪽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 뭐? A trip would take years. 수년. 그 여정은 수년이 걸린다. 불완전해? 완전해. 완전하면 뭐? 그러한. 그러한 여정, 여행은. 됐지? 그러한. 자, 그래서 그러한 여행은 수년이 걸리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Needed 있지? Needed. 이거 조심해. 이거 뭐라고? 과거분사. 그렇지. 일이. 알겠지? ing. 절대 쓰면 안 돼. ing 쓰면 안 돼, 얘들아. 자, 그 다음에 need라고 써도 안 돼. need x. need도 쓰면 안 돼. 여기 과거 분사 자리야. 꾸미는 거야, 꾸미는 거. 자, 그 다음에 another obstacle. 자, 일단 하나가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하나가 정해졌지. 그치? 그 다음 하나, 얘를 뭐라 그래? another. 그래서 another이 맞는 거야. 됐습니까? 됐지? 자, 그래서 거기 있다 써. other x, the other x. other x, the other x.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6번 가보자. 6번에 because of 있지. because of는 품사가 뭐? 전치사. 전치사. 그러면 접속사인 뭘 쓰면 안 돼? because 쓰면 안 돼. because 쓰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한번 가봅시다. are accomplished. 이디 동그라미. 이거는 태를 묻는 거거든. 연구 임무는 성취해, 성취돼. 돼. 그러면 ED 맞아? BPP 쓰는 거 맞아. 자, 그 다음에 7번. 7번에 pose 동그라미. 오른쪽에 R 동그라미. R 아래다가 is X. 자, pose랑 explorations라는 주어인 복수 주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is인데. 그 아래 once 있지? 그 once가 뭘 받고 있다고 얘들아? explorations. 자, 그러면 얘 복수니까 one 쓰면 안 되겠지? one X. 됐지? involving 뭐라고? 그렇지. 현재 분사. 꾸미는 거야. 절대 뭐 쓰면 안 돼. ed 쓰면 안 돼. ed 쓰면 절대 안 돼. 알겠지? 아니면 동사 쓰면 안 되고. 됐습니까? 네. 그 아래 that test. test 동그라미. 얘 주어 누구? 기구들. 맞지? 왜? 대시 무슨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 명사 뒤에서 꾸미는 대시 주어 역할 하잖아. 영빈 이거 이해돼 안 돼? 뭐가 다르냐면 지금 명사가 이렇게 that을 꾸미잖아. 이렇게 꾸미는데 테스트가 지금 품사가 뭐야? 어? 동사지. 그러면 얘 없다고 치면 뭐가 없는 거야 지금 이 문장에? 주어가 없지.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불러? 주어의 자격을 갖고 있는 관계대명사다 해서 주격 관계대명사 부르는 거고 그 뒤에 주어 동사인데 여기 목적어가 없어. 그러면은 이 명사를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얘가 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물어보는 거 어디가 비어있냐를 물어보는 거야. 불완전한 곳이 어디냐. 이해돼? 근데 주격 관계 대명사는 항상 이 앞에 선행사와의 수일치가 나와. 그래서 앞에 보면 instruments잖아. 얘가 얘의 주어잖아. 얘가 주격이라서 얘의 주어가 얘야. 얘가 근데 얘야. 선행사랑 관계대명사랑 똑같아. 그러면 이 얘가 얘를 결정하니까 결국에 얘가 얘를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얘랑 얘랑 수일치를 해줘야 돼. 됐어? 알겠지? 주격 관계대명사는 수일치. 모르면 물어보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돼. 자, 일단 내용 위주로 학습을 하시고 이번에 어법이라고 써놨지? 알겠지? 자, 어법 알아두시고 지금 몇 시냐? 잠깐만, 몇 개 했어 오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영빈이 잘 전해주고. 알았지? 자, 숙제. 자, 숙제는 일단 지금 오늘까지 숙제 못한 애들은 이제 진도가 다음 주 월요일날 끝나.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한 3번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3번 정도의 시간 동안 계속 돌려가지고 우리 외워야 돼. 계속 돌려야 된다고. 맞습니까? 맞지?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숙제를 무조건 끝내놔야 돼. 그래서
오늘 숙제 못한 애들 있지? 숙제 못한 애들은 토요일날 와가지고 하는 걸로 약속했지? 그리고 영빈이는 보내야 됐고? 알았지? 자, 그래서 숙제는 이번까지 숙제는 다 해오시고 일단 6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그 워크북 있지? 야, 선생님이 1차 복습, 2차 복습 그거 그런 거 좋니? 그 워크북이랑 변형 문제 줬지. 네. 그치. 자, 일단 워크북 하시고, 그 워크북 할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워크북 봐봐. 그 워크북 해석 부분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뭘 해? 구문 분석 하면서, 구문 분석, 어법. 그리고 해석. 알았지? 구문 분석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야, 너, 니네 학교, 지금 가는 거지? 그치? 언제까지 간다고?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넌 다음 주 수요일부터 안 하면 계속 학원에 오라고 한다, 알겠지? 네. 아침부터. 알았어? 숙제, 그 뒤에 안 한 것도 진짜 보고 베끼지 말고, 그 대신. 네. 진짜 그건 약속이야, 알겠어? 네. 진짜로. 네. 하는 건 제대로 해야 돼,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워크북하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 있지? 자, 변형 문제 지금 선생님이 나간 부분까지 변형 문제 풀고 애새끼들이 풀기만 해. 자, 뭐까지? 채점하고 피드백. 알았지? 질문할 거 별표. 쳐와서 질문하시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단어 정리.